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일제시대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들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소입니다. 유엔기념공원, 유엔평화기념관과 함께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침략전에는 조선의 노동력을 일본의 토목공사장, 방산에서 집단노동하게 하였으며 중일전쟁 후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집용령을 실시 강제동원에 나섰습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13만에서 146만 명에 달합니다.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 징집,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노력할 수 있는 역사 관광명소가 되길 바랍니다.